안녕하세요. 오늘은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전차단기는 우리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차단기입니다. 누전차단기의 기능은 누전이 되면은 차단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220이 넣어주고 차단기 올리고 시험 버튼을 탁 누르면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올라가 있을 때 노란 버튼을 눌렀는데도 안 떨어져. 그럴 때는 이 앞단에 전기가 죽어 있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이 버튼을 눌러도 안 떨어지겠죠. 근데 전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눌렀는데 이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안에 내부에 전자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누전이 될때 누전을 못 잡으면은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특히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전이 됐을 때는 사람한테 생명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꼭 누전 차단기를 바꿔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저는 없는데 인체 보호용이 있어요. 인체 보호용. 인체 보호용. 이 ELB 누전 차단기는 15mA, 그리고 이 시간은 0.03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일반 그냥 누전 차단기입니다. ELB 누전 차단기. 여기서 감도 전류, 차단될 때의 전류는 30mA, 시간은 똑같습니다. 0.03초. 이 인체 보호용은 우리가 그 물을 많이 쓰는 거, 욕실 같은 데 있죠? 욕실 같은 데 전기가 하고, 전기와 물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기 15mA를 써주시고, 일반 물이 없는 곳에서는 보통 30mA 차단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가 어딘가 이렇게 새고 있다. 보통 전기를 이제 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이 누수가 된다. 물이 어딘가 새고 있다. 이건 이해가 가시죠? 전기도 어딘가 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누전입니다. 전기가 누전이 됐을 때는 바로 차단이 돼야 된다. 안 되면은 사고가 납니다. 사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차단이 돼야 된다. 누전만 되면 무조건 차단돼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차단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mA, 30mA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15mA, 시간은 0.03초.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는 알수 있겠지만은 이 미리암페어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했는데요. 수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이 우리가 됐을 때, 뭐, 대략적으로 10mA, 그리고 15mA, 30mA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0mA 정도는 어느 정도냐? 전기 와! 하면은, 전기를 이제, 감전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좀 예민한 분도 있고, 조금 좀 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평균적인 것이지,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15mA 정도는 전기에 왔을 때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전기 감전에 대한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이 30mA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통을 느끼고, 근육이 수축되는 거. 전기 오면 쫙,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 전기 오네? 이게 아니죠. 전기 오면은 뭔가 몸이 막 자꾸 이게
오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이 30mA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1A 지금 여기 보시면 차단기가 20A짜리입니다. 20A인데 1A의 전자의 개수, 그죠? 이거는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데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 6.25 곱하기 10의 18승, 그러니까 10의 뒤에 0이 18개가 붙은 겁니다.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1A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차단기가 말하는 30mA, 30mA는 1A는 1000mA입니다. 그래서 30mA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0.03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0.03초, 그렇죠? T 시간은 0.03초.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30mA. 점점 복잡해지죠? 그러면 1A에 이렇게 6.25에 10에 18승, 30mA의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계산을 한번 하면은요, 1A에 6.25 곱하기 10에 18 이렇게 됩니다. 이게 1A인데 여기에 30mA라고 하면은 곱하기 0.03, 그쵸? 곱하기 시간은 1초에 이만큼이지만 현재 여기는 0.03초입니다. 03초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자량입니다. 30mA. 아, 내가 근육이 수축되는 그 정도의 전류를 감전이 됐을 때는 이만큼의 숫자가 전자가 내 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오, 엄청나네요. 6, 2, 5. 예. 5625조, 이 5조 개의 전자가 내 몸을 통과를 했을 때, 아, 근육이 수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mA는 이렇게 되는데, 15mA면은 이거의 반이겠죠? 나누기 2를 하면은 2812 조개 전자. 어이구. 그래도 2800조의 전기가 15mA에 흐른다는 겁니다. 엄청난 전자죠. 이만한 전자가 우리 몸에 흘렀을 때 전기가 와갖고 좀 고통을 느끼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20A라고 하잖아요. 20A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20을 20A로 한다. 그러면 4400W밖에 안 됩니다. 이 4400W. 1A라는 거는 뭐 그렇게 전자 개수는 굉장히 많지만 1A 정도면은 거실등, 거실등 플러스 방등 이렇게 하나씩만 켜줘도 1A가 나옵니다. 이 전자가 엄청난 전자의 개수를 소비를 해야지만이 방에 불을 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전자가 몇 개가 지나갔을 때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30mA는 5625조, 그리고 욕실에 안전하게 누전 차단기, 인체 보호용 차단기를 했을 때에는 2812조 개의 전자가 내 몸에 흘렀을 때 차단이 된다. 이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전기 작업을 할 때, 전기를 내리고서 전기를 딱 차단하고 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은, 전기를 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뭐 사무실에 컴퓨터를 켰는데, 또는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전기를 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차단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차단기를 끄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단기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업을 할 때, 옆에 이제 궁금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담당자라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본인은 전기 감전을 한번 당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감전된 사람이 많아요. 그전에는 전기를 가볍게 생각을 해서 두 가닥이니까 뭐 연결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갑자기 쇼트가 나왔고 뻥 터지고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전기 무서운 줄 알고 이제 전기는 무섭다 이제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전이 됐다. 이게 원래 제 얘기가 좀 무거운 얘기죠. 이 감전이 됐는데 가정용은 220볼트입니다. 그래서 감전을 할때뭐 별거 아니다. 뭐 자기도 몇번 감전을 당해 봤는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본인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옆 사람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380볼트를 감전을 당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80볼트 이 감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사람이 380에 감전이 됐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본인은 뭐 이런 전압으로 감전이 됐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요. 보통 이렇게 전원이 220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땅이에요, 땅. 이게 땅이라든가 뭐 철제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살짝 닿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이렇게 탁 흐르겠죠. 흐르니까 감전이 됐다. 여기서는 220볼트 맞습니다. 여기서는 전압이 220볼트 맞아요. 가정용은 220이 최고니까. 그런데 공장에 선이 이렇게 380, 삼상 380 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RSTN, 요즘 바뀌었지요? 뭐 L1, 2, 3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가 전압이 0이고, 여기가 380, 380, 380볼트가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 220은 제로하고 이렇게 넘어서 제로하고 한 선이 딱 만나면은 여기가 220볼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작업하는 사람이 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무르고 여기도 철제고 뭐 땅이고 했는데 여기 선에서 무르고 선이 딱 닿습니다. 전기가 쫙 흐르겠죠? 전기가 딱 흐르면은 감전이 딱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인 얘기합니다. 나는 380볼트의 감전도 당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실제 380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지는 0볼트고 여기 한 선은 380볼트이기 때문에 더합 합치면은 220볼트가 되는 겁니다. 380볼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 한 선과 이380볼트 한 선이 두 가닥에 나와 있는데 물로 일어나다가
선이 두 개가 여기 동시에 여기 같이 닿았어. 이렇게 382. 그러면은 여기가 380V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선이 내 몸에 닿았다고 380V도 감전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380은 380선과 380이 선끼리 두 개가 몸에 동시에 닿았을 때 380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작업 중에 두 선이 닿아가지고 감전된 뭐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정확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380의 전원이니까 380에 내가 전기가 만져가고 이제 전기가 왔기 때문에 38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220이다. 요걸 한번 말씀을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감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감전이 이제 우리 몸에 15mA나 30mA가 흘렀을 때 전자의 개수가 얼마나 되나, 굉장히 많은 전자의 수가 우리 몸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과 감전됐을 때 380으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